방수민 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세탐 특집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까지는 늘 저희가 비교를 할 때 사부작으로 해서 첫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기타 전체 라인업 소개하고 세 번 동안 이제 기타 세대를 쭉 돌린 다음에 마지막 그쵸. 시간에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세대가 준비가 돼서 당연히 그런 포맷일 줄 알았는데 오늘은 1대1대1이 아니고 2대1이더라고요. 네. 네, 2대1이에요. 2대1. 그게 이건 거죠. 원래는 어떠한 장르를 두거나 둔 다음에 이제 고기에 비슷한 계열의 기타를 1, 2, 3, 4 혹은 가격대별로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떨 것인가 다 뭐 잘 묻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게 좀 특출나게 좋아할 것인가 약간 그쵸. 이런 쪽의 건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한정된 자본 안에서 무엇이 효율적인 것인가. 맞습니다. 그 사실 인우형이 이제 기어타임즈라든가 이제 버즈비 리뷰에서 우리가 그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입하시는 게 현명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요목조목 잘 짚어주셨었는데 이제는 기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많이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꾸려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그렇죠. 라는 이제 의문점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가야 되는 방향성은 어디인 것인가가 사실은 오늘의 약간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세션 기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게 물론 우리가 지금 세션 타임즈를 하면서도 이 기타는 이게 장점이고 이 장르에 잘 맞고 하는 기타들이 다 있잖아요. 레코딩 전용 기어라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없다. 모든 기타든 자기가 특화되어 있는 레코딩의 과목이 있는 것들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기타들을 실제로 녹음을 갈 때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혹시나 갔을 때 내가 이런 장르를 부탁받았을 때 그래도 그 장르를 최대한 비슷하게 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가 현장에서 대응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범용성이 높은 기타를 레코딩 기타, 흔히 세션 기타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실제로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세션을 하러 가면은 클린톤, 뭐 예쁜 벨톤의 클린톤 당연히 맞습니다.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디스트를 쓰게 되면은 강렬한 백킹톤 한 이 정도까지만 돼도 우리가 흔히 범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범주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클린톤 하면 떠오르는 기타는 당연히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겠죠. 그럼요. 백킹 하면 떠오르는 기타는 깁슨의 레스폴이겠죠. 네.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는 평가를 받는 험싱싱의 세션 기타를 쓰는 것이 더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실제로 한번 싸움을 붙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이건 제가 딱 보자마자 야 사장님 아이디어를 잘 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700만 원이 있다. 요즘 세션 기타 대부분 막 600 막 이상씩 하니까 너무 비싸죠. 그거를 가지고 그런 범용 기타를 한 대를 사가지고 그걸로 주구장창 쓸 것이냐 아니면은 팬더 깁슨을 잘 분배해서 한 700만 원 언더에서 잘 산 다음에 그 두 대를 가지고 녹음을 갈 것이냐. 이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잘 하셔야 돼요. 두 대를 가지고 녹음을 가는 거 생각보다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모노 케이스도 이제 그 기타 두 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기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캐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이거는 되게 다양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옵션과 자기한테 있어서 선택의 포인트들이 서로 너무 다를 거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비교 시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출전 선수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세션 기타 레코딩 전용 기타의 대표 선수로 나온 기타는 요즘 저희가 기타면서 아주 많이 다뤘던 터틀입니다. 네. 마이클 터틀 최고의 사운드 퀄리티와 범용성 우리가 늘 세션 기타 레코딩 기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이 범용성이죠. 그죠? 이 범용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사운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레코딩 전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약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레코딩 기타의 전제는 꽈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가 진짜 정말 모든 장르가 다 되는데 그쵸? 모든 장르가 80점 맨날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야 얜 진짜 만능이다. 근데 야 얜 진짜 특출난 게 없네. 그 앤더슨 미니 험버커 세 방짜리가 약간 이런 겁니다. 그 반에서 공부가 무조건 10등 아니에요. 무조건 10등은. 근데
이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의 약간 좀 그 그런 애들이 흔하지가 않은데 공부 잘하는데 운동 미술 저기 음악 잘하는 애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 거기서 이제 실기에서 항상 평균 깎아 먹는다고 막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앤더슨이 그런 거죠. 음악도 잘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뭐 피아노도 막 시켰어. 그래서 막 실기도 잘하고 막 그 노래 가창도 잘하고 또 미술도 어렸을 때 뭐 미술을 배웠나 봐. 그래서 미술도 점수 잘 받고 배웠나 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체육도 웬만하면 다 잘해. 그러니까 보통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이 깎아먹는 예체능 계열에서 점수를 또 올려놔서 정말 전체 기타, 성적이 이렇게, 쫙 좋은. 예. 그래서 앤더슨 기타가 사랑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미니험 3구가 그 중에서도 아주 그리고 그때 한번 씬을 씹어 먹었던 네. 시절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기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아닌가.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둘을 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두루두루 되는 앤데 이 단일 종목에서만큼은 얘한테 안 돼. 얘를 이제 쓸 것인가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출전 선수는 험싱싱 모델이에요. 마이클 터틀의. 그리고 이제 또 범용 기타라고 하면은 보통 험싱싱에다가 로즈우드 지판을 많이 그렇죠. 사용을 하게 되죠. 메이플은 이제 또 약간은 이제 범용성에 있어서는 로즈우드가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톤을 낼 수 있다. 재료가 좀 많기 많죠.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재료가 많잖아요. 네, 실제로 재료가 더 들어가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마이클 터틀의 기타가 험싱싱 기타가 바로 오늘의 출전 선수 1번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2대1로 붙게 되는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은 요즘 가장 핫한 기타 중에 하나죠. 아메리칭 빈티지 2 57 스트라토캐스터. 정말 칭찬 많이 받았죠.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럴 거면 빈티지 우리가 저 커샵을 왜 사냐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로 빼어난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57년 스트라토캐스터를 너무나 잘 재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높은 평가를 줬었던 기타입니다. 57 스트랩 당연히 저희가 확실한 어떤 그 개성을 중시에서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로즈우드 지판 아니고요. 메이플 지판에 싱싱싱으로 그럼요. 준비했습니다. 가장 근본에 가까운 스펙으로 준비를 했어요. 팬더는 근본이 메이플이기 때문에 어쩔 그렇습니다.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깁슨도 당연히 근본 그 자체. 그렇죠. 레스폴 스탠다드 50입니다. 그렇죠? 50. 50이 네. 근본이죠. 그렇죠. 이렇게 50년대. 해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운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대놓고 험버커 개인 사운드인 레스폴. 얘 가지고 아무리 벨톤 예쁜 아르페지오 뽑으려고 해봐야 안 나 옵니다. 벨톤은 안 나와요. 네, 절대 안 나와요. 뭐, 하지만 폴 잭슨 주니어의 이쁜 리듬 톤이라든가 네, 그 컴프레션 근데 그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정 장르죠. 네, 맞습니다. 특정 장르 사운드입니다. 어떤 이걸로 발라드 그 가요 발라드의 아, 뭐 네. 그걸 친다. 이거는 뭐 안 됩니다. 이펙터 바를 아무리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미처 압축되지 못한 그 피지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레스폴 말고 전 SG 잠깐 쓸 때 SG를 잠깐 쓸 때 락 편곡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이 기타를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요 아르페지오를 할 때 도저히 쓸 수 없다 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때 이제 앤더슨으로 갈아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 뭐 깁슨을 활용 약간만 말씀드리면 뭐 스무스 재즈 펑크 같은 거 그 흑인들이 잘 아까 제가 폴 잭슨 주니어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제 이승환님 음악에도 폴 잭슨 주니어가 리듬 기타를 친 게 있고 그런 유의 팝 사운드는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발라드는 네, 안 된다. 발라드 벨트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싱싱싱이 요즘 뭐 아무리 하이게인의 이펙터가 잘 돼 있고 뭐 쿼드 코텍스로 진짜 다 바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백킹게인은 백킹 네 그렇습니다. 이 쫙 이거는 아무리 이펙터를 발라도 그냥 얘 기본 빵을 못 따라간다. 아유 뭐 이게 뭐 아예 다르게 태어났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전혀 다른 네. 느낌인 거죠. 좋습니다. 이게 이 두 개 근데 장점이 합쳐지면은. 엄청난 범용성이 또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개 지금 합치면은 396, 365니까 대충 한 7배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뭐 가격은 위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히 뭐 이것만 놓고 보면은 나는 팬더 깁슨 당연히 한 대씩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레코딩 현장에 가야 할 때 이 뭐 어떤 캐링의 편의성이라든가 내가 이 기타 한 대 가지고 그냥 끝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레코딩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선택을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인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자, 그럼 오늘 바로 1번 출전 선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팀플 먼저 할게요. 네. 팀플 먼저 하고 세션 기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출전 선수 57 아빈트 네. 57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오늘의 시연은 앞부분은 약간 클린톤에 최적화된 느낌으로 가고 네. 뒤쪽은 백킹으로 확 쏟아지면서 팬더 깁슨류의 연주곡을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장르는 예전에 그 8, 90년대 유행했던 8비트 락으로 했고 아무래도 그때 사운드들이 다채로운 사운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기타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들어보시죠. 어, 좋아요. 일단 뭐, 이런 건데 향수를 막 불러 일으킵니다. 그죠? 요런 톤입니다. 가볼게요. 이 정도까지. 아, 좋습니다. 아주 톤을 정말 팬더스럽게 잘 뽑아냈네요. 예전에 이런 톤 참 많았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뭐 팬더를 클린톤 하나 좀 더 해볼까요? 네네, 하나 더 해볼게요. 또 그럼... 팬더스러운 걸로 뭐 싱글노트를 간다든가. 그렇죠, 뭐 싱글노트 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좀 긁는 사운드도 오, 네, 좋네요. 팬더류의 사운드 좋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2번으로 해서 그냥 긁는 걸로 같은 톤이긴 합니다. 메이플에다가 팝톤으로 잡아놓고 이쪽에서 치면 진짜 벨톤의 아, 극치를 극치죠. 들을 수 있죠. 근데 네. 확실한 거는 네. 아, 이거는 여기는 흉내 낼 수 있어. 네네. 그죠? 저희가 4단은 네. 근데 와 2단은 진짜 흉내가 잘 안 되죠. 안 그 일단 험싱싱이 되는 순간 2단 자체가 완전히 그 사운드가 다르기 안 때문에 안 쓰는 네. 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팬더 메이플렉 이거는 역시 좀 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통성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제 포넌트에 두고 뮤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팬더 잔치가 열렸네요, 그냥. 네. 네. 팬잔. 아, 팬더 자,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은 팬더는 저희가 일부러 뭐 이게 구분을 들려고 하는 거니까 아쉽지만 여기서 좀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팬더로 지금 뭐 크런치 정도라도 뭐 들려드릴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애초에 뭐, 이 컨텐츠 자체가 두 개를 쓰는 이유이기 때문에 가장 팬더다운 소리와 가장 깁슨다운 소리를 완전히 양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근데, 깁슨으로는 클린톤 같은 거 안 칠 거예요. 안 칠 거예요. 네. 뭐 이미 크런치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뭐, 영역이 확실하죠. 영역, 뭐 클린 비스무리한 것도 안 칠 거예요. 자기 장기가 아닌 건 꺼내지도 네, 못하게 꺼내지도 합니다. 네.
뭐 솔로 정도야 양분할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이왕이면은 여러분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를 양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녹음실에 가서 과연 팬더 솔로 하다가 깁슨 솔로 할 만큼 열성적으로 기타를 바꿔가면서 솔로 할 그런 시간이 네, 있을까요? 있을까? 네, 이거 그런 생각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해봐야 됩니다. 됩니다. 이거 막간을 이용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막 저걸로 다 했어 녹음을. 그때 준호 형님이랑 같이 녹음할 때 그때 타일러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네. 딱다 해놓고 아 이거 싱글은 좀 느낌 있게 우리 그 레스폴 디럭스로 가보자 해고 디럭스 딱 꺼내갖고 와 이거 싱글 노트 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역시 기타마다 다 장기가 있고 다 좋아 이랬는데 나중에 믹스할 때 밸런스 줄어들고 EQ 깎으니까 안 들려 그게. 그래서 아 이게 현장에서 좋은 거랑 또 결과물까지 그 기분이 남아 있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다. 그죠. 네 이게 쉽지 맞아요. 그래서 않아요. 진짜 어디까지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가 이건 또 별개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가볼게요. 뭐 밸런스를 안 맞춰놓고 했더니 뭐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깁슨을 녹음하니까 깁슨을 좀더 크게 오랜만에 진짜 그 8비트 기본 8비트죠. 그죠? 쫘아중중 쫘아중중 쫘아중 요게 요런 쫘아중. 게 재밌어요. 네. 아, 오랜만에 듣니까 너무 반갑네요. 뭐 지금 저희가 MR을 뭐 지금 비트를 마무리 짓거나 뭐 이런 놓지는 않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에다가 세컨 리프 하나 정도만 치겠습니다. 뭐 이게 근데 이러니까 좌팬도 우깁슨 말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두 개로 하니까 정말 완벽한 그 8, 90년대의 어떤 그죠? 다채로운 기타 사운드들이 다 나오네요. 아, 참 너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뭐 하면서 또 사운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요건 반다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느낌 정도로 어딘가에 자 마지막으로 바로 솔로 갈게요. 네. 팬더로는 도저히 할수 없다 싶은 하이게인으로 한번 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우, 좋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험버커다. 네, 네. 요것도 우주로 가면서 해야겠죠.
좋습니다. 깁슨은 깁슨이다. 깁슨은 깁슨이다. 네, 그렇죠. 정말 좌팬더 우깁슨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오늘 네, 같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 인우 형도 기타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된 거지. 근데 이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대. 그 맞잖아요. 맞아요. 뭐 일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일하는데 딱히 필요하다 없다라는 개념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쵸. 그리고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뭐 시간이 있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일로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은 효율로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갖고 싶고 좋아하는 물건이었는데 그죠? 지금은 그냥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해야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기타 좋아하고 갖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이노 형도 바로 그러잖아요. 하, 좋긴 좋네요. 뭐 그렇죠. 그 마음이죠. 그립습니다. 네, 아, 좋아요. 사운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할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주 각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수행하고 있네요. 어떤 하이게인의 백킹과 솔로가 들리는 와중에도 저 팬더의 뾰족한 소리 다 튀어나오죠. 그렇죠. 짝짝쿵 짝짝짝 이런 소리 다 들리고 그래서 이 사운드가 좀 다채로울수록 트랙이 많아져도 그게 해상도가 구획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비슷한 톤으로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뭉그러지잖아요. 사운드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톤으로 사운드를 메이킹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마치 80년대 그런 어떤 드라마 OST 청춘 드라마 같은데 삽입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대로 저희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 사운드만 들려주는 거니까 사운드 들려줄 때는 내가 다른 그래픽 넣고 어쩔 수 없어. 일단 알겠어. 네, 일단 뭐 잘 들어봤고 역시 팬더랑 깁슨은 그 좌팬더 우깁슨 과연 클래식 그리고 이 역사 때문에 하는 말인지 근데 뭐 사실 역사가 있으니까 그죠?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들이 완성될 수 있고 현대음악으로 오면서 발전돼가는 이런 거에 엄청난 기여를 한 두 개의 기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개조도 많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기타도 나오고 그러면서 음악도 발전된 거니까 확실하게 이 두 개의 기타로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는 분명하게 많다. 근데 과연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는 그렇죠. 사실 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소스를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홈레코딩을 주로 한다면 사실 또 약간 좀 맞아요. 다른 문제긴 해요. 스튜디오를 찾아다니면서 녹음을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오히려 가성비가 또 좋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사운드들을 혼자서 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기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션 기타 레코딩 전용 기타로 같은 사운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네. 기대가 되네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뭐가 될지 다음 시간에 한번 마저 알아보고 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박우성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